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인사업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제넥신이고요. 코드번호는 095700입니다. 현재 시각 5월 7일 4시 2분을 지나고 있고요. 일단 전일에 이어서 제넥신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것 같고요. 일단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그 백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이슈가 어제 하나 있었죠. 네, 사실 어제 제넥신을 얘기하면서 너무 차트 얘기만 한 부분들도 있긴 한데, 네. 그냥 제 기준점에 대해서, 제 기준? 그러니까 약간 조금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해를 뭐 딱히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뭐잘 됐으면 좋겠다. 항상 잘 되는 게 좋죠. 돈을 잘 벌면은, 그래도 투자 쪽에서는, 돈을 잘 벌어야 잘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장에 뛰어든 거고, 네. 그런 데 있어서 이제 회사도 중요하지만, 또 회사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도 중요하지 하고, 주가도 사이클이 좋아야 되지만, 결국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심리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저는 나름대로, 올해는 전 나름대로 성공적인 투자를 많이 했는데, 뭐 작년에도 그렇고요. 네. 뭐 아니면은, 뭐 예전에도 그랬고, 네, 그랬는데, 올해 유독이 조금 좋았어요, 저는. 뭐 주식시장이 좋아서 이렇게 돈을 벌었다? 뭐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결국엔 심리전이잖아요? 네, 심리전인데, 시장에서 이제 하는 거는, 결국엔 내가 이길 수 있는 심리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시장은 엄청나게 우리를 많이 흔들거든요, 주가로. 네. 근데 이 심리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공부랑은 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제넥신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네. 이거는 이거대로 해야 되지만 또 심리, 네, 심리적인 부분들은 만약에 공부를 내가 엄청나게 했어요, 한몇 달, 몇 개월간 이 파이프라인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심리가 너무 불안해져요. 유독 내 심리가 막 불안하고 떨어질 것 같아서 그냥 아 밑에서 잡자 차라리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심리가 한번 무너질 때 결국에는 내게 아니게 됩니다. 수익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나중엔 내게 아니게 돼요. 예, 그래서 항상 심리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요. 이게 제넥신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미 백신 특허 포기. 네. 이것을 이제 뭐 어제 바이든 대통령께서 얘기가 나왔었죠. 이거 좀 너무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뉴스가. 일단 미국 백신 지재권이라고 하면은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네. 독일 쪽에서는 면제에 있어서 반대한다, 뭐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 독일 같은 경우에 조만간 그 큐어백이라는 회사에서 세 번째 코로나 백신, mRNA를 활용한, 네, 그러니까 세 번째 백신이 아니고 mRNA를 활용한 백신이 지금 임상 중에 있고 조만간 결과가 나와요. 네, 임상 3상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반대하는 걸 수도 있고요. 좀 여러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네. 실제 첫 번째, 두 번째는 화이자 모더나겠죠? 그리고 WTO 쪽에서는 코로나 백신 지재권에 면제에 있어서 환영을 한다라든지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게 풀리게 되면은 그래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기술을 좀 이전받아서 조금 백신 쪽으로 좀 좋은 흐름, 네, 좋은 흐름을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미 백신 지재권 푸나, 네, 똑같은 복제약은 근데 만들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약간 지재권을 한다라고 하면 약간 원래 이거는 보통 이제 백신이 되었든 치료제가 되었든 어느 정도 보통 그 기술을 통해서 약으로 이제 출시가 되면은 몇년 동안은 그 회사가 이제, 네, 독자적으로 이제 출시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몇년 뒤에 뭐 셀트리온 같은 회사가 바이오시밀러 아니면은 뭐 그런 비슷한 류의 이제 백신 뭐 이렇게 약을 만든다라든지 그런 게 이제 가능한데 좀 빨리 풀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직까지 백신이 없는 상황이고
백신과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에 뭐 SK바이오사이언스, 녹십자, ST팜, 한미약품 이런 데는 이제 mRNA 관련해서 네. 이제 제조 설비나 ST팜 같은 경우에는 그 LNP라는 기술 같은 경우에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이게 조금 요즘에 조금 그 제약 바이오주들 투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됐다. 그러면서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반등을 오랜만에 좀잘 해준 케이스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이슈, 그게 생길진 모르겠는데, 일단 중요한 건 개인적으로 투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투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약 바이오 쪽 투심이 좋아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뭐 제넥신이 하고 있는 일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더 부각을 받으면서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차트적인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 보고 있고, 뭐 예를 들자면 백신 관련해서 제넥신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진원생명과학이라는 회사도 있고, 보시면은 계속 쭉쭉 질질질 흘러내리다가 거의 직전 저점 근처나 가서야 반등을 줬어요. 근데 실제 이것도 모르죠. 위로 갈지 아래로 갔다가 다시 갈지 그건 모르는 상황이죠. 네. 왜냐면은 이 추세라는 것 자체가 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뭐 최근에 유바이오로직스가 유난히 강세를 보였는데 얘는 그래도 지지 라인을 크게 무너뜨리지 않았죠. 네. 지지 라인을 크게 무너뜨리지 않았고 지금은 오히려 박스 같은 경우에도 돌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제 이 약간 차트 모양새만 보면은 신고가의 영역이잖아요. 신고가의 영역이다 보니까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거고, 뭐 셀리드도 마찬가지죠. 셀리드도 마찬가지고. 신고가의 영역이고, 주요 지지 라인들이, 다, 주요 저항 라인들이 지금 지지선으로 바뀐 케이스죠. 그쵸? 네. 여기를 오히려 지지받게 된다라고,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지지받으면 더 간다라는 차트니까. 근데 좀 흐름을 보게 되면 제넥신이 유독 조금 아쉬운 거는 그런 흐름에 있어서 저항대가 많다라는 거죠. 일단 1차적으로 수평 저항대. 그다음에 2차적으로 이 트렌드. 네, 이런 저항대가 많다라는 거죠. 다른 애들은 저항대가 없는 거에 반해서. 네. 일단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해요.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이런 저항대가 있게 되면은 다른 애들 갈때좀못 가는 좀덜 가는 흐름이 있죠. 다른 애들보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혼자 개별 모멘텀이 갑자기 뭐큰게 있다. 결국엔 중요한 건 모멘텀입니다. 모멘텀이고 모멘텀만이 이런 흐름을 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신규 우리가 누가 봐도 야 이건 좀 뭔가 다른데? 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정도. 결국에 그렇게 됐을 때는 야 이건 좀 다르겠다. 그러면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수급으로 따지면 되죠.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느냐? 그러면은 강하게 들어오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료가 좋기 때문에 아니면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때는 제가 그래서 티가 난다라고 하는 게갈 주식이라고 하면 티가 난다라는 게 그런 뜻이죠. 네. 일단은 뭐 오늘 특별한 뉴스는 없었던 것 같고요. 레졸루트가 황광부정 치료제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라고 오늘 뉴스가 새롭게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1A상이라고 하죠. 네. 이 나스닥에 상장한 레졸루트 1A상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할 만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이제 뭐 약과 관련해서 기술 그런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술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대단한 걸수 있는데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은 일상 별로 안 쳐주잖아요. 네. 삼상 오늘 삼성제약이 상한가를 갔죠. 네. 제가 이거 이 종목들 리뷰를 하는데 이 종목이 삼상입니다. 삼상. 네, 삼상이에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갔죠. 근데 이거 얘는 차트 되게 좋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지지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 군데 있었고 그다음에 뭐 네, 이런 두 군데 이 정도로 보여주죠. 지지선이 조금 약간 뚜렷하거나 아니면 그러면은 없던 호재도 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계속 좋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계속 흘러내리다가 오늘 좀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네, 아무튼 제넥신도 이런 날이 분명히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첫 번째 상승을 해줬다라는 거는 어쨌든 차트는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죠. 결국에는 이런 저항 때는 나중에 가서는 지지대로 이제 뚫게 되면 지지대로 변하면서 오히려 그 매수세가 유입이 될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떨어진다라고 해서 아 계속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긴 하죠. 추세 추종이면은 추세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설이긴 한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때는 아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인지를 할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사이클은 오늘은 좀 아쉬운 게 어쨌든 이런 네, 저항대를 한번 정도 테스트를 했어요. 보이시죠? 60분 봉에서 저항대를 테스트를 했고 근데 완벽하게 뛰어넘지는 못했었던 것 같고 이런 구간은 아무래도 뛰어넘고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레벨은 뭐 여기 저항, 여기 저항, 여기 저항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맞죠? 여기서 좀저 한번 조금 찾아봤고 이렇게는 갈수 있겠네요. 그래서 추세를 돌려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저항대, 이 가격대로 보게 되면은 13,000원대, 13,000원대를 돌파 뒤지 여부를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 제넥신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L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 하나 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를 접속을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요. 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도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49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독 그린텍 현재가 22,500원 기준 매수, 내일 1차 목표가 23,150원, 손절가 21,000원으로 이제 대응한다. 그리고 제일제강, 인지컨트롤스 이런 종목들도 같이 추가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